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색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랭크라는 캐릭터고, 그리고 요게 프랑켄슈타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프랭크에 대한 도색 이미지를 이제 검색해보고,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색칠하다 보니까 얘가 프랑켄슈타인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살색으로 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색은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채화 물감으로 칠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물론 이제 수채화 물감 가지고 칠해봐도 되고, 실제로도 학교에서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칠하는 걸 학생들하고 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완전하게 굳지를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굳히기 위해서 어딘가 이제 놔두게 되는데, 그 어디에 맞닿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찐득찐득하다 보니까 그 다른데 막 들어붙고 그리고 뜯어지고 뭐 그런 것도, 그런 이제 안 좋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물감이 완벽하게 굳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투명 페인트, 그러니까 이제 클리어를 바르고 나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굳지는 않으니까 칠을 하고 나서 다른 걸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이미 칠해졌던 부분에 배경에 무언가를 칠해놨을 때 이 덧칠을 했을 때 서로 이제 잘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칠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 물감보다는 아크릴 물감이 훨씬 더 칠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크릴 물감으로 주로 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매한 이 수채화 물감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음에 한번 다른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아크릴 물감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집에서 사용하고 이제 뒤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판매 목적에서 사용한다면 라카 페인트를 이용해서 분무기나 이런 걸로 뿌려서 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라카 페인트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색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색을 하실 수가 있죠. 어쨌든 아크릴 물감으로 칠을 하다 보면 색을 만들기 위해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포스터 칼라라든가 이런 걸로 배합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다른 수채화 물감이나 이제 포스터 칼라로 배합을 했을 때 나와지는 결과물과 이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배합을 했을 때 나와지는 결과물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살색이나 이런 색깔들은 배합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 색을 가지고 있는 물감, 아크릴 물감을 사서 쓰시는 게 가장 편리하게 이쁜 색깔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릴물감은 색을 배합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물감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색깔 이제 이렇게 섞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원색 그대로 색칠하면 훨씬 더 이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티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섞어서 많이 칠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어려울 때는 그냥 원색 그대로 칠하시는 게 훨씬 더 이쁘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만화 캐릭터를 많이 하실 경우에는 원색이 훨씬 더 이쁘죠. 게임 캐릭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눈이나 이런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마무리를 할 때는 제도펜을 사셔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도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되게 비쌌었는데, 요즘은 이제 네 가지 굵기의 펜을 묶어서 이제 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마지막 마감을 하신다면 눈, 코, 입 같은 거 그릴 때 아니면 단추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제도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색칠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실제 캐릭이나 색이 좀 다르게 칠해드는데 그냥 제 취향대로 이제 칠하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색깔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발바닥이 작아서 이제 자립이 안 돼서 약간 수정을 가했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 되도록 발바닥, 특히 무게의 중심을 잘 생각을 하셔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색칠이 거의 70% 정도 되어 가네요. 자, 색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군요.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노스 후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기보스에서 다운받아서 출력을 했고요. 출력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요것을 이제 해보니까 되게 멋있고 좋아 보여서 한번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타노스를 후가공하고 그리고 도색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따봉과 구독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